맑고 향기롭게 욕심보단 만족을 화내기보단 웃음을 더불어 더불어 삽시다 나눠주고 양보하며 칭찬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더불어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꽃과 나무 가꾸며 덜 쓰고 덜 버리고 더불어 더불어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홀로 있는 시간 내가 산 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린다. 지대가 높고 또 개울가라 무척 춥다. 해발령이 영하 몇 도라고 할 때 내가 산 곳이 대개 4~5도 더 낮은 것 같다. 얼음이 두꺼워 개울에서 물을 길어올 때는 도끼로 얼음을 깨야만 한다. 깨고 나면 또 금방 얼어붙는다. 추운 줄은 별로 모르겠는데 숨을 쉬면 코가 찡찡해지고 눈이 어리듯하다. 그 정도인데 견딜만 하다. 이보다 더 추운 지방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산다. 계절이라는 게 추울 땐 추워야 하고 더울 땐 더워야 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철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서 좋다. 둘레가 조용하고 가끔 뒷골에서는 올빼미나 노루 우는 소리 또 바람소리가 지나간다. 아무르는 등잔불을 켜고 벽에 기대앉아 등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이런 공간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쁘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혼자 거기서 조촐한 삶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 가끔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뒤돌아보면 다 외롭게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물론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옆구리께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맑힐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괴팍할 것이다. 개성들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혼자 살기 마련이다. 그것도 습관인 것 같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너무 한데 얽혀 함께 지내다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고마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수도생활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자기 개성이나 자기 빛깔 같은 것도 상실되고 만다. 혼자 있어버렸다니까 누구한테 패될 것도 없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큰 기쁨이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 물소리를 그 산골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산자락에 외떨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가보고 싶고 어떤 사람이 사는가 들여다보고도 싶다. 거창한 집이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이기 때문에 무척 정답고 가서 어떤 사람이 지내고 있는지 한번 기웃거려보고 싶은 것이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진다. 세상에서 온갖 사건, 사고와 비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그때그때의 물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온전한 나인가? 거듭거듭 물음으로써 삶이 조금씩 개선되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 외향적인 것, 표피적인 것,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졌다.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더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현대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일 때가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커다란 산이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었다. 그래서 등산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입산, 산에 들어간다고 했지 산에 오른다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자연은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커다란 생명체로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과 같이 지구의 환경오염이나 과소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산에서 살다 보면 자연처럼 위대한 교사는 없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그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얻어듣는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생명체들과 교감하며 나누면서 사는 기쁨, 그것을 내가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람은 어떤 묵은데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꽃처럼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제 핀 꽃하고 오늘 핀 꽃은 다르다.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빛깔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눌러 앉아서 세상 흐름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사라지고 자기 삶도 소멸되고 만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에 의해서 마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삶에 표류당하는 것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길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틀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굴레에 어싼 제방을 무너뜨리고 항상 흐르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 불편하다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잠시라도 전기가 나가고
전화가 끊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 또한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내 자신의 어떤 잠재력,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잠재력이 마음껏 드러난다. 지난해 내가 변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변소가 없었다.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언짢은 소리겠지만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밭에 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동물처럼 배설하고는 덮어버렸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리면 그것도 불편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막소를 주워다가 쌓아 올리고 불피로 지붕을 덮어 주유관을 하나 만들었다. 혼자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최소한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건조물을 짓고 나니까 훨씬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자꾸만 소멸되어 간다. 그리하여 문명의 노예처럼 조금만 문명의 장치가 고장나도 옴짝 못한다. 내가 사는 곳에는 다행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야 하지만 마음은 더 편하다. 전에는 촛불을 켰는데 겨울에는 외풍 때문에 초가 팔락거려서 요즘은 램프를 켠다. 저녁 명상 끝에 램프를 켜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월이 고개를 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데 만일 전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마한 데서 찾아온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등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조촐한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커다란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 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나누면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유대가 필요하다. 나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을 것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누어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관적인 눈으로 보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나는 콩이나 빵, 부스러기 같은 먹을 걸 놓아둔다. 박새가 들어오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므로 장에서 좁쌀을 팔아다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밤에 잘 때는 이 아이들이 물을 찾아 개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개울가에 발자국이 있다. 토끼 발자국도 있고 노루 발자국도 있고 때로는 멧돼지 발자국도 있다. 물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둔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공기가 잘 통해서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누어 갖는 기쁨이다. 나눔이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